태안에 놀러 왔다가 베이커리 카페가 큰 게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. 이런 곳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을까 했는데 있네요. 무려 별관까지 있는 바로 카페 밀리엔코라는 곳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제빵소가 또 따로 크게 있는 걸로 봐서는 빵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카페로 보이고요. 들어와 보니 이렇게 예쁜 포토존이 또 반겨주네요. 요게 밀리엔코의 심벌인가 봐요. 여기 오너 셰프가 김용봉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엄청난 경력의 소유자시네요. 그래서 보면은 연예인들의 그런 사진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걸로 주문할 수가 있는데요. 시그니처 블랙을 할 때에서 네, 밀리엔코의 시그니처 메뉴인 아이스롤입니다. 아주 소복한 크림과 빵의 모습이 탐스럽네요. 그리고 역시 음료 중에서 또 시그니처 메뉴인 샤크림 밀크티 시켜봤습니다.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. 밀리엔코 기대가 됩니다. 자, 한 조각 떼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크림이 진짜 맛있네요. 언뜻 평범한 것 같지만서도 크림이랑 밀크티랑 같이 있는 건 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. 와, 여기 밀크티 겉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진하네요. 밀크티의 그 맛이 쫙 올라옵니다.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진하면서도 괜히 그 동경 제과학원의 솜씨가 아닌 듯 합니다. 제가 잘 모르지만 최고 수준의 크림빵 같네요. 아이스크림빵. 밀리엔코의 본관 1층 창가 자리입니다. 멀리 이렇게 그래도 생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풍경이어서 기분이 몹시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입니다. 한번 나가볼게요. 네, 밀리엔코에서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. 야외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어서 날이 좋은 날은 이용하면 좋을 듯 하고요. 요 정원이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오히려 때묻지 않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.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입니다. 사람들 피해서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2층까지 뻥 뚫린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요. 들어오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페입니다. 이렇게 은행처럼 번호표를 띄워주기도 하고 있네요. 좌석이 다채로워서 이렇게 바테이블 형식으로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이렇게 푹신하게 한 6명 이상이 같이 앉아서 거의 눕다시피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도 있습니다. 살아있는 식물들이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요. 식물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기분 전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혹시나 여기가 뭔가 또 있나 해서 올라와 봤더니 우와, 루프탑이 있어요. 엄청 잘 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방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정말 날 좋은 날이면은 아주 상쾌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빵과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듯 싶습니다.